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푸시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푸시업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는 운동이고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운동을 잘하는 것이 벤치프레스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가슴 운동이 벤치프레스인데요. 이 운동을 할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슴에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를 후인 하강한 상태는 이 자체로 가슴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밀었을 때100%다 수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이 가슴에 자극을 찾는 방법은 수축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레스를 했을 때이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전인시키는 것만 해도 가슴에 수축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수축감을 운동 내내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이 되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가슴에 자극이 높은 상태로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누운 상태에서 전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시업은 프레스 전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푸시업을 통해서 가슴에 자극을 찾는 감을 익히시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또 다른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가슴에 자극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자극을 찾는 방법은 그 해당 부위에 절정 수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후인 하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를 앞으로 전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푸시업은 밀면서 전인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 푸시업이 벤치프레스 시에 가슴 자극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푸시업을 하는데 프레스하고 약간 전인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가미해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푸시업 자세를 취하고 내려갔다가 프레스 전인 다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전인. 오늘 말씀드린 푸시업 또는 푸시업 플러스를 통해서 가슴의 전인을 통해서 가슴의 수축감을 가져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푸시업을 자주 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에게 코어 발달도 많이 유도가 돼서 벤치프레스를 더잘 하게 되니까요. 푸시업 플러스 많이 하셔서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 벤치프레스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